대준님, 대준님 죄송하지만 대준님 어려서 뭘 하시려고 했던 게 있었지? 어려서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꿈을 갖고 뭘 하려고 했던 거를 집안의 반대가 됐든 조상의 반대는 아니지. 집안의 반대가 됐든 어른들의 반대로다가 우리 대준님의 꿈을 접으신 게 있으세요? 네, 하고 싶은 건 있었어요. 네. 근데 시작도 못했어요. 네. 하고 싶은 거는. 네. 아니 그래도 입구까지는 갔다 소리는 나와요. 입구까지는 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지. 결론적으로. 응? 반대로 인해서 아니면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슴에 맺힌 게 있으세요? 제일 먼저 잡히는 게 그거 먼저 잡혀. 우리 대준님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후회 아닌 후회도 했고 원망 아닌 원망도 했다 소리가 나오고 그러신 분이 대준님이세요. 네. 우리 대준님은 사시면서 보면 항상 대준님보다 한 서너 살, 너다섯 살 대신 그 동네 형님분이시든 아니면 지인분이 항상 대준님을 끌고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가 봐. 좀 그분이 등치도 좀 있으시고 그래도 동네 바닥에서는 그래도 이름 좀 있으신 분인가 봐. 그런 분이 우리 대준님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주변에. 응? 하지만 우리 대준님은 올 수전에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돼. 금전도 마찬가지고, 구설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관제구설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해운년이세요. 응?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자 치면, 응? 내고집에 내가 팥 심은 데는 무조건 팥이 나야 되는 사람이고 콩 심은 데는 무조건 콩이 나셔야 되는 분이야. 응? 대주님 지금 21세기에요.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도 있어.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은. 응? 근데 우리 대주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 누구한테 말 듣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어떠한 빌미를 주는 것 자체도 싫고 그렇게 내 고집대로만 살아오신 분이 우리 대준님이세요. 맞아요? 네. 대답을 안 하셔. 네. 그냥 앞에서 끄떡끄떡끄떡 하고만 있으면 누구도 몰라. 네. 나밖에 몰라. 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대준님이세요. 네. 올해 어떠한 그 관제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갈 게 있으세요? 없는데요. 없으세요? 예. 어? 예. 근데 제일 먼저 꽃 찝히는 게 그거야. 우리 대주님은. 어디에 금전이 묶였거나 아니면 어떠한 뭔가가 있어서 소송을 들어간다 소리가 나오고 관제를 들어간다 소리가 나와요. 그게 우리 대주님이세요, 올해. 예? 그리고 대주님, 몸 관리 잘 하세요. 올해는 몸도 참 많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을 상할 수 있는 게 올 수전이에요, 우리 대준님. 예. 아셨죠? 예. 하고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잠깐 주춤하고 가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올해예요. 올해 들어와서는 초반부터 시작해서 뭐가 계속 삐그덕거릴 거예요. 그게 올 수전 막바지쯤 가야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풀려서 나가실 거고 근데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기준님. 기준님은 어디가 맨날 이렇게 아프셔? 누구야? 기준님. 사람? 와이프. 대준님은 우리 사장님이시고 예. 기준님은 우리 사모님이시고 기쁘다라고 하는 거에는 건강한 편인데 건강은 한데 예. 항상 어디가 쑤시고 아프고 예, 결리고 그런 얘기는 해요. 예, 그러신 분인가 봐요. 예. 예. 항상 약을 옆에다 달고 사셔야 되는 분인가 봐. 어?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아유 어떻게 두 분이 똑같은 분이 만나셨네. 예? 우리 기준님은 정말 금전적으로는 참 욕심도 많고 강하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세요. 누구한테도 손에 치반 한 장 안 보려고 하시는 우리 기준님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득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척 하고서는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 내가 득을 봐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한 5-6년? 5-6년 전부터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소리가 나오나 봐요. 예. 어? 그러세요? 어? 우리 대주님이 잘해주시나 봬. 아니 그렇게 변한 건 없어요. 제가 또 벌이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갖고 우리 기준님 예전에 고생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나 봐. 어? 예.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님은 올해 어디 문서가 들어오고 이동이 들어온대. 응? 우리 기준님이. 우리 대준님은 하는 게 이렇게 좀 침체라는 표현이 맞나?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현 상태 유지야. 어? 근데 우리 기준님은 그래도 뭔가가 튀어 오르고 뭔가가 득이 되는 한 해가 될 게 올해 우리 기준님이세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네. 그냥 혹 하고 쳐다만 있지 말고 네.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네. 두 분이서 사시면서 참 진짜 기주님이 그래도 겉으로는 강해 우리 기주님이 강해 보여? 예 네, 강해. 아니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주 싸워 이렇게 다 말다툼을 하고. 아 그거야 뭐 지금까지 말다툼하고 싸우는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강해 보이시나 봐, 인상 자체가. 어? 강해 보이시나 본데, 속의 마음은 참 여리신 분이래요. 예, 어? 예.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님 지금까지 보필해주고 오느라고, 떠받들어주고 오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나 봐. 응? 근데 예. 그게 이제 한 5-6년 됐나 봐. 아유, 이제 좀 발 좀 피고 살겠다. 그 생각이 드나 봐. 네. 애들이 다 커서 그런지. 예? 들어갈 돈이 이제, 어?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들어갈 돈이 덜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식의 삶을 살 수 있나 봐요. 네. 하고 우리 대주님 올 수전에 뭐 하려고 했던 거 있죠? 아니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하시려고 했던 거 있냐고. 지금 몸이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네. 제가. 몸은 조심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도 계획을 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하지 마시라 소리가 나와요. 어? 올해는 좀 넘어가고 하셔야 돼. 네. 올해는 뭐를 시작을 하고 뭐를 한다 치면 우리 대주님은 올 수전에는 다 깨져나가는 수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내가 뭐를 하더라도 뭘 뛰어넘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올해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네. 힘이 들더라도 올해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올해는 돈 버시는 일입니다. 아셨죠? 올해는 뭐를 건들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오고 나한테 힘이 들 수가 있는 한 해예요. 아셨죠?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유 그렇게 해서 아이들 거 말고 네. 아이들 아니 빼고. 앞으로 어떻게 직업도 뭘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대주님은 말년이 어떤지 우리 대주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네.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 분이세요. 제일 우리 대주님한테 잘 맞는 거는 농사지에게 제일 잘 맞죠. 한 해 열심히 농사 져갖고 추수해서 걷어들이고 그런 게 우리 대주님한테는 제일 잘 맞으세요. 그게 제일 잘 맞고 우리 대주님은 올해는 무조건 넘기셔야 돼. 올해는 무조건 넘기셔야 그래도 뭐가 돼도 되고 뭐가 돌아와도 돌아올 거예요. 대주님 고향이 어디셔? 저 충북 음성입니다. 음성? 예. 여기 객지 나온 지는 오래되셨어?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로 가가지고 그래서 있다가 지금은 이제는 결혼하고서 한 4-5년 있다가 충북 청주로 진천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진천에 살고 있어요. 진천에서 오신 거예요? 예. 그러시구나.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는 그렇게 사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천 고 옆에면 뭐 그쪽에 농경지도 많이 있잖아요. 어? 저는 힘이 없어서 농사 못 지어요. 힘이 없어서 농사 못 지는 게 어디 있어요. 어? 몸이나 올 한 해 몸이나 좀 보호하시고 어? 컨디션 좀 되찾으시고 그러고 제가 하려면은 해왔던 게 계속 애들 가르치는 거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강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것도 중고등학생들 수학 가르쳤는데 강의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우리 대주님은 예. 그거를 해도 재미가 없으셔. 근데 그것도 지금은 마음이 안 내키 모든 일이. 그러니까 마음에 예. 내키지도 않고 우리 대주님은 그 올 한 해만 올 한 해만 좀 잘 좀 몸 좀 보호하시고 컨디션 좀 회복하셔가지고 그 근처에 뭐 이렇게 농경지 같은 거 내가 저번에 뭐 들은 것 같은데 뭐 어디를 통해 갖고 경작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가 있나 봐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도 그거 하시는 분이 계셔. 형제들끼리는 왜 괜찮겠어요? 형제들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대주님이 고집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돼.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쬐깐한 거에도 사소한 거에도 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외에 다른 예의가 나와버리면 형제지에 간에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토라졌다고 해야 되나? 토라진 것보다는 좀 선함이 많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한 보상심리 같은 게 많으셔갖고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괜찮아.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짊어지고 오느라고 고생은 참 많으셨어. 근데 예전에 그 처음에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못 간다 해서 그 원망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좀 누르고 사셔. 아니, 그동안에 아버님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아버님하고 트러블이 많았어요. 누구든지 자식은 아버지하고 트러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 유독 좀 심했어요. 저 거의 네. 그냥 뭐 근데 좀 심할 정도로다가.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대주님이 생각하기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자식 걱정해서 했다 소리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네, 안 들어요. 지금도 안 드세요? 네. 어허. 근데 그 대주님 아버님께서 막으신 거는 자식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우리 대주님도 지금 아들들이 있잖아. 장성한 아들들이 있잖아.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부모 자식 지간에는 철륜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이해도 해주고 좀 내가 좀 담고 가야 될 건 담고 가고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대주님은 그렇게 좀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렇게 사셔야 돼. 올 한 해는 스트레스 좀 조심하세요. 아셨죠? 네. 네? 네. 하고 대주님 죄송하지만 병원 좀 한번 가보세요. 네? 가서 진단 좀 한번 받아보셔. 병원에서 저희 수술 받았어요. 언제요? 저 5년 전에. 5년 전에? 네, 그래서 일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병원 5년 전에 수술하셨으면 지금도 가끔 가시죠? 주기적으로 가요. 네. 아직도. 저 큰 수술 받아가지고. 네네네. 제가 큰 수술 받았기 때문에 계속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네네네. 예. 네, 한번 더 가보시고 네. 계속 가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뭐 생명이 뭐 짧아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런 건 없으니까 꼭 오래, 가세요. 오래 살아요? 보면 예. 생명은? 예. 빠지지 않게 꼭 가세요. 아셨죠? 와이프하고 사이는 괜찮겠어요? 그거는요. 두 분의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 대주님 고집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괜찮아. 모든 싸움이 대주님은 모든 거를 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대주님은. 근데 그렇지 않아. 딴 사람이 보기에는 아우 뭐 저런 고집불통이다 있어. 이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놓으셔. 두 분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부부싸움도 둘이 뭐가 튀겨야지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30년 넘게 사셨는데 그냥 뒤돌아서 갖고 바람 한번 쐬고 다시 쳐다보면 그래도 평생 같이 갈 동반자잖아요. 두 분이서는 헤어질래 헤어질 수도 없는 분이니까 헤어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사세요. 아셨죠? 답답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하셔. 지금 30년께 그렇게 살아오셨잖아. 그럼 인이 100일 때도 됐잖아요. 안 그래요? 네. 지금 손 붙잡고
그냥 동네 그 뒷산이라도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면 자식들도 보기 좋아할 거예요. 우리 대주님 또한 화가 많고 성질이 불같으신 분이라, 아이들한테도 죄 지은 게 많잖아.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거 이제는 좀 내가 담고 갈거 담고 가야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사시면 돼요. 하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올해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세요. 아셨죠? 응? 또 다른 건 아, 없으시죠? 그래도 뭘 하긴 할것 같은데. 뭐를 해, 하기는. 올해는 그냥 넘어가시라니까. 올해는 뭐 시작하면 그리고 무조건. 참 저기 종교에서 동생이 이제 기독교 쪽이고 저 교회를 자꾸 오라 하기도 하고 또 와이프 친구가 또 이게 뭐야 이게 대순진리교 거기거든요. 자꾸 거기에 자기 종교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너무 좀 양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종교가 없는데. 예? 그 와이프 친구는 매일 정말 기도드린 물을 갖다 주면서 정성을 나한테 되게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네. 그런 부분도 참좀 부담은 돼요. 동생도 저 아팠을 때뭐 백일기도도 하고 뭐 하고 또 목사까지 이번에 시험 봐서 또 되고 막 그래서 교회 오라고 얘기도 하고. 종교는요, 종교는 대주님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세요. 저는 다안 느껴요. 안 내키고는 안 가는 거죠, 뭐. 내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저는 종교는 내 마음 편하자고 가는 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매개체일 뿐이고 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굳이 뭐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먹고 사는 건데라는 생각이 든다 하면 뭐 기독교를 가든 절을 가든 뭐 성당을 가든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종교 저 조상님들은 괜찮으세요? 그죠? 괜찮겠어요? 여기 지금 전국에서 다 보고 있는데 조상 다 들먹거리면 대주님 망신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